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조경아수 고전시가 제1강 첫 번째 작품 꽃샘 바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의 제목을 통해서 작품의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인 꽃샘 바람은 보통 꽃을 시기에서 부는 바람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하지만 화자는 이 이름이 잘못 붙여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람의 본분은 만물을 공우하는 것으로 바람이 꽃을 지게 하는 것 또한 자연의 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자연의 현상에서 우주의 이치를 끌어내는 이규부의 예리한 통찰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작품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을 읽을 때는 먼저 사람들의 꽃샘 바람에 대한 생각, 조물주에 대한 태도, 이러한 사람들과 조물주에 대한 화자의 생각, 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상 전개에 따라서 작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꽃이 필때 부는 바람을 꽃을 시기에서 부는 바람이라는 뜻의 꽃샘 바람이라고 합니다. 조물주가 모든 꽃을 만들 때 공력을 들여 정성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화자는 꽃샘 바람에 대한 사람들의 말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의 직책은 만물을 공우하는 것으로 만물에 대해 편견이나 사사로운 감정이 없습니다. 꽃을 아껴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그 꽃은 영원히 생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모두 오묘한 우주의 이치이니 인간이 무엇이라 할 것이 못됩니다. 꽃샘 바람에 대한 화자의 생각이 나타난 표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일 꽃 아껴 바람 불지 않는다면 그 꽃은 영원히 생장할 수 있으랴 서리법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꽃샘 바람이 불어 꽃이 피고 지는 과정이 반복되어야 꽃은 영원히 생장할 수 있음. 즉, 화자는 꽃샘 바람이 꽃을 영원히 생장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화자의 태도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는 조물주가 꽃을 정성스럽게 만드느라 공력을 허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꽃샘 바람이 꽃을 시기에서 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꽃샘 바람이 하늘의 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화자는 꽃샘 바람이 꽃을 영원히 생장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화자의 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작품에는 감각적 표현을 통해 시상을 구체화하였고, 직유법, 의인법, 서리법을 통해서 함축적 의미를 드러내거나 화자의 깨달음을 강조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자료와 추가 문제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사이트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